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프로듀서도 친구. 프로듀서에 대한 호칭이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프로듀서도 누군가한테 선생님, 류자키 카오루입니다. 미시로에서 최연소 9살 아이돌 카오루. 아직 어리고 배울 게 많은 나이인 만큼 아이돌 업계에서 다양한 정보와 필요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프로듀서가 선생님 같아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데레스트에서는 프로듀서가 수트를 입은 어른이라 선생님 같다며 선생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정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프로듀서에 대해 호감을 표현할 때 선생님 사랑해요 같은 대사를 쳐서 수많은 피들이 내가 선생님이다를 외치기도 하는데 서비스 초기에는 이런 종류의 대사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창작이나 그런 걸 수입을 잘하는 분들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종류의 대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듀서도 누군가한테는 감독님. 프로듀서를 감독이라 부르는 아오이 훈제입니다. 전직 고등학생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유스케와 쿄스케. 하지만 유스케가 시합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은퇴하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던 도중 프로듀서에게 스카우트 되면서 유스케와 쿄스케는 함께 아이돌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를 감독이라 부르는 이유는 마치 축구선수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려서 포지션과 훈련 메뉴를 정해주는 감독처럼 프로듀서 역시 아이돌들의 매력과 개성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것을 살려서 프로듀스하는 방식이 감독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야붕! 프로듀서도 누군가한테 오야붕입니다. 오오가미 타마키입니다. 항상 프로듀서를 오야붕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아이로 프로듀서를 오야붕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이돌들의 도목 같은 위치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순수한 만큼 프로듀서에 대한 호칭의 이유는 딱 그것뿐이지만 마치 두목을 따르는 꼬봉처럼 귀엽게 따라다니고 프로듀서의 말을 잘 따르는 귀여운 강아지 같은 아이돌입니다. 번장님, 엄청난 양키력이 느껴지게 부르는 그 남자, 크로노 겐부입니다. 프로듀서를 번장님이라고 엄청난 호칭으로 부르는 아이돌로 이 번장의 뜻은 도금으로는 반초. 원래는 윤영제 시대의 일본 하급관리 중에 하나로 주요 도시의 치안을 지키는 게 그 역할이며 중요한 곳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는 그 업무적 특성상 주로 신분이 명확하지만 너무 높지 않은 하급관리의 자식을 뽑아다 썼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라는 직위가 아이돌 입장에서는 높지만 회사의 시스템상으로는 중간 위치라 딱 맞는 표현이며 겐부의 컨셉이 양키 쪽 아이돌이다 보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마도카의 신기한 호칭 사전은 계속된다. 미스터 땡땡 히구치 마도카입니다. 프로듀서에게 항상 까칠한 그녀 마도카. 프로듀서를 프로듀서라 잘 부르지 않고 당신 혹은 특이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마도카 소개나 마도카를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면 항상 이 호칭 사전을 언급하며 설명을 했기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정확히 어떤 호칭이 있냐면 미스터 불스문, 미스터 호청년, 미스터 올드타이, 미스터 마차말, 미스터 드리머, 미스터 훈남 등 참 많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개성에 다양한 성격이 있는 만큼 프로듀서에 대한 호칭도 참 다양한 아이돌이 많습니다. 호칭이 안종 쪽으로 부르는 아이도 있지만 프로듀서를 프로듀서님 같은 높임말이 아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서 왠지 친근감을 주는 역할을 해서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프로듀서에 대한 호칭이 재미있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